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노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이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는 그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그가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그가 양식을 구할 때에 어떤 식으로 구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사방에 모두가 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선진들을 볼 때 예수님도 사방에 적이고 사도들도 사방에 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있겠으나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면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주위의 모든 자들이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에 있는 사람 같을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형제들도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래야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요나단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서 복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가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라는 이 말. 숨고자 할 때 이곳저곳 숨을 내면 얼마든지 숨을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간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건 잘했는데 그가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양식을 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에게 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찾아는 갔지만 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복음을 가진 것에서 참으로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위에 널려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가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자리를 피해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다가 바나바도 있었어요. 바나바도 유혹을 받아서 그도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복음이면 복음만을 가져야지 복음과 율법을 동시에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올 때, 그 할례자들이 왔을 때 피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면서도 율법주의자 같이 하려는 행동이에요.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자기가 이제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어야죠. 그러면 모든 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사망 권세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어떤 사망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작은 두려움 또는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율법을 사용해서 네가 이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질책 같은 게 스스로에게 역사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죠. 때로는 낙망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다윗에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외적으로는 자기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은 것을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바로 할례자들이 올 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을 차후에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이냐?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혹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순간에 죄를 짓거나 혹 죄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낙망해서 넘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로 죄를 짓게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내가 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고 믿음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데 순간에 그 사단이 준 생각에 넘어간 내 안에 그와 같은 아직도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이는 그 어떤 것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 매여서 순간 두려워하고 순간 낙망하고 순간 디프레션을 가져서 좌절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윗에게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했지만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와요. 제사장에게 왜 찾아가세요? 제사장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온전히 서로 교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은 자기가 보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뵙게 찾아가서 주여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은 있어요. 다윗이 양식을 구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양식을 구할 때 제사장이 줄 수 있는 양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것을 먹게 돼요? 사람들이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겐 있는 양식이 없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에 가서 양식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양식을 구하면 당당하게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생명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죄의식은 있어요. 혹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망 권세에게 속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양식을 구할 때에 거짓말을 한 것은 거기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의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당당하게 참된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아히멜렉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모든 것을 했다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혼자 오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마치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혼자 한다고,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죠. 당당해야죠. 나를 따르는 자가 없다고 해서 마치 따르는 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혼자 두시고 혼자 예배하게 하시고 혼자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면 그저 거기에 당당하셔야 돼요. 혼자 일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사람도 붙는 거지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지 않다고 말했고 자기 칼을 든 자와 함께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던 것처럼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붐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식을 구할 때에 그 양식이 어떤 양식으로 그에게 주어졌느냐 남아있는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진설병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6절에 말씀하죠.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항상 안식일에는 떡을 바꿔야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진설되어진 무교병 그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떡을 두 줄로 여섯 개씩 포개어서 떡상에다 놓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바꿔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은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받게 된 떡이 바로 여호와 앞에 드렸던 그 진설병이었더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말하냐면 마가복음 2장에 24절에서 28절까지 이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을 받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2장 5절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진설병을 받아 먹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떡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 중에 도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본문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여요. 그 사람은 그 도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다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나 육체의 양식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린 망령된 자죠.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사울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의 이러한 일들, 아히멜렉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다 잃어버려요. 누구에게 잃느냐? 사울에게 다 고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에돔 사람 도맥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아히멜렉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로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그에게 한 말,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야히멜렉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그런데 아히멜렉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또한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늘 여호와께 다윗을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설병을 그에게 주기 전에 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저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죽을까 말일까.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죄가 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은 자예요.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가 되셨어요. 아히멜렉이 아무 죄가 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어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진설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무교병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떡상에 진열된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또한 그 생명을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떡상에 진설병으로 들어진 것이 다윗이 그 떡을 먹게 되어질 때 아히멜렉은 무죄한 자가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의 사건만 본다면 도대체 아히멜렉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가 다윗 때문에 속아서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처럼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무슨 떡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떡을 받아서 먹은 사람이 되려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느냐 하면 요나단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려니까 3일 동안을 들에서 금식을 했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식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성결되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결되어진 거예요.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주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려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성결됨을 가진 자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성결함을 그 몸에 가진 상태이죠.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떡을 받아 먹을 때에는 우리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어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상태는 세례받은 상태, 심령이 할례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결한 자가 되어져야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두려움이 없이 주 안에서 온전히 복음으로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그 양식이 온전히 내 안에 거룩한 양식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의 피를 덧입을 때 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덧입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에 동참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에요. 죄의 두려움 또는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매여 있다면 나는 거룩함을 입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기록된 것 같은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제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무제한 자의 피를 왜 흘렸느냐? 우리의 죄를 다해 주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의 피뿌림은 그냥 값없이 피뿌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뿌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피뿌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내가 힘입은 자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거. 내가 정말 어떤 거룩함을 입은 자냐라는 거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율법의 어떤 그러한 두려움에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에 눌려서 때로는 낙심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은혜 아닐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습니다. 아멘. 다윗이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6절에서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교병의 말씀을 먹으십니까? 그렇다면 무교병의 말씀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세상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것, 내가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공고해서 그 앞에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은 구원자를 구할 때예요. 구원자를 구하면 그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예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도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거예요. 문제 해결은 이미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다면 문제 해결은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내가 그 이름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히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자였는데 이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서 사망의 권세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쫓겨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뭔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꾸 내 안에서 죄의 속성이 나를 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모습과 같이 경외하는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두려워 떨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것에 있었던 도맥과 같은 자입니다. 도맥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고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사울에 속한 자요, 결국은 나중에 아히멜렉에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에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에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도맥과 같은 사람이 내 주에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구원했고 이미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신 분입니다. 구원을 맛보셨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맛보셨죠? 그 선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와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에게 와서 이 진설병의 떡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당당하게 자기 사건을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서 거짓을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는 자라면 그 마음에 당당함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오직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는 믿음은 있으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안식, 그거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설병을 먹고 안 먹고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 또 주장해서 토요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그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매일의 우리의 삶은 안식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는 자라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진설병을 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우리 심령 속에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너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자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에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앞에는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죄의식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의 안식의 주인이고 나에게 안식을 허락해서 내 인생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나의 모든 삶은 안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나는 안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의 머리가 되어져 있다면 나는 항상 그 생명을 받아 먹는 사람이라면 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면서 나는 늘 안식하는 자기 때문에 죄를 혹 내가 저질러도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또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한 거지만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오늘 다윗과 아히멜렉의 말씀을 주신 거 가식적인 도매과 같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해도 뭔가 믿는 것 같은 모습을 갖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안식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거짓말하는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늘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와 같이 주님은 사랑이신지요. 성경 구석구석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하셨고 우리로 또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완전히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고,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가 뿌려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니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안식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참으로 안식하는 자여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고통하는 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낙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도록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진찰병을 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피 흘림이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는 그 피 흘림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도매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순교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것이 헛된 것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길이 되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